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니트, 제가 좋아하는 니트라서 자주 다르기도 하는데 자꾸 니트만 보여주니까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니트 스타일링, 니트 활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니트 구매 전 간단히 정리된 저만의 표를 한번 공유드리고 스타일링 활용법을 최대한 간략하게 담아왔어요. 자, 그러면 제 니트 정리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저희 매니저는 말랐지만 뼈대는 어느 정도 있는 스타일로 얇은 면 니트를 입었을 때보다는 체형 보완이 어느 정도 되는 두꺼운 니트를 입은 게 좀 더 듬직해 보이지 않나요? 그에 반면 저희 핀집자는 근육 발달, 운동 조화형으로 몸매가 살짝 드러나는 얇은 면 니트가 좀 더 제 눈에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툼한 니트는 살짝 부해 보이는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교샷을 보시고 좀 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린 니트 스타일링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니트를 구매하실 때 핏감을 자주 유지하는 건 어깨나 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소매단 밑단의 조임 여부도 있어요. 아무래도 밑단과 소매단의 조임이 없으면 좀 더 똑 떨어지기 때문에 깔끔 샤프한 맛이 나요. 그래서 미니멀룩에 이런 스타일의 니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은근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밑단 조임이 자칫 잘못해서 내 뱃살을 부각한다거나 내 허리 라인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은 밑단 조임이 없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니멀한 느낌의 니트라고 해서 꼭 갖춰 입어야 된다? 노노. 편하게 단품으로 슬랙스나 데님 얹어주시면 그냥 포근 따뜻한 겨울 느낌이 폴폴 나죠? 이제 스타일링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이렇게 밑단이 없는 스타일의 니트는 레이어링 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개인마다 다르게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건 아무래도 티셔츠 레이어링이겠죠? 니트와 티셔츠를 레이어링 해주면서 좀 캐주얼한 무드가 좀 더 나오고, 이때 단색 티셔츠만 고집하지 마시고 스트라이프 니트 활용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셔츠랑 니트 레이어링이에요. 요 두 조합은 단정 깔끔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 미팅, 뭐 혹은 상견례? 뭐 이런 자리에 입고 가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셔츠와 미니멀한 니트를 조합을 해주시면 엄친아 느낌을 폴폴 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밑단 조입이 없는 만큼 셔츠를 빼입을 해서 연출을 하셔도 좋은데 기장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면 어색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셔츠를 빼서 입으면 아무래도 좀 덜 단정해 보이기 때문에 캐주얼한 무드에 바지와 매칭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말이죠, 셔츠랑 니트 조합을 하실 때 이 카라를 넣어 빼, 단추를 풀어 닫아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때 단추를 다 여미시면 극강 모범생 룩으로 좀 답답해 보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 진짜 극강 모범생 해야 된다 하신다면 채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기에 스타일링적으로 좀 예쁘게 연출하는 거는 단추를 풀러서 카라를 넣는 거 추천드릴게요. 방금 카라를 넣으라 했죠? 왜일까요? 빼면 안 돼요? 빼보세요. 그러면 마치 엄마가 입혀준 그 옛날 그 갬성, 요 엄마 아들 느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라를 빼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캐주얼한 셔츠, 깅웜 셔츠 같은 거를 레이어링 했는데 카라가 조금 더 보였으면, 나 기껏해서 깅웜 셔츠 입었으니까 요거 티를 좀 더 내고 싶어, 뭐 인스타 각 잡았어, 그럴 땐 카라 한쪽만 슬슬쩍 자연스럽게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젠 소매단 밑단 조임이 있는 니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니트를 선호하긴 합니다. 너입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클래식한 니트 맛이 들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니트를 바지에 넣어입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허리가 더 두꺼워 보이잖아. 조금이라도 얇아 보여야 되는데. 밑단 조임 니트를 너입 연출을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체형 보완상 좀 추천드리기는 해요. 예를 들어 저희 매니저는 허리가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입 조임을 쭉 폈을 경우 얇은 허리가 더 도드라져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입 효과를 하시면 이걸 좀 가릴 수 있다.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여기용도 가능하겠죠? 허리가 이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요 스타일의 니트도 캐주얼, 미니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연출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레이어링 추천. 너입 느낌으로 레이어링은 셔츠죠. 남자는 셔츠지. 저 카라가 뭐라고? 카라가 그렇게 좋아. 보일랑 말랑하는 저 카라가 좀 단정해 보이기도 하고 말 되게 잘 들을 것 같고 뭔가 내 통장을 맡겨도 될 것 같고 착한 남자 느낌이랄까요? 밑단 조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셔츠를 빼입을 하실 경우 우글우글 우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즐기시면 뭐 스타일링 연출이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너입을 하셔서 깔끔하게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때 단색 셔츠 레이어링도 좋지만 좀 더 꼬짝 유니크하고 싶다 하신다면 깅웜 셔츠 같은 거, 체크 셔츠 같은 거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물론 티셔츠 레이어링도 가능합니다. 요것 또한 밑단 조임에 따라 다르겠지만 티셔츠 빼입을 잘못하실 경우 우글우글 우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너입을 추천드리되, 그러면
티셔츠 레이어링 하는데 의미가 뭐가 있어? 요 목 넥라인에 있어요, 여러분.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뭔가 한 끝 차이? 하지만 니트 넥라인이 엄청 타이트할 경우 보이지 않으니까 니트 넥라인이 좀 헐렁한 걸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 모크넥을 활용해서 조금 따뜻포근한 연출도 추천드릴게요. 자, 기본 니트들을 보여드렸어요. 니트에 무슨 아우터를 걸쳐야 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니트는 좀 더 분해나고 따뜻한 티셔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코트, 발막한 코트, 트렌치 코트,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의 블루종, 뭐 블레이저, 가죽 자켓, 파카 등 여러분들이 가져오실 모든 옷들과 어울리되 만약에라도 아우터가 좀 찰랑찰랑거린다 하면은 안에 니트도 조금 찰랑찰랑, 겉에 아우터가 좀 더 퍼석하고 막 묵직한 느낌이다 그럼 니트도 약간 비슷하게 가주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참 쉽죠? 자, 다음은 문의가 있었던 스타일링이에요. 어깨에 스카프처럼 니트를 두르는 스타일링.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방법을 물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운동화끈 묶을 때 첫 번째 부분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닐 수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스타일링이 클래식한 룩들 연출에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뭔가 부잣집 도련님 그리고 그 특유의 부드러운 느낌 연출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연출을 포멀 미니멀 룩에 얹어주시면 조금 딱딱한 느낌을 좀 캐주얼하게 풀어주고 좀 다가가기 쉬운 이미지로 풀어줘서 저는 선호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블레이저에다가 이렇게 오빠야가 절대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링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물론 캐주얼한 룩에 얹어주셔도 포근한 이미지를 바로 줍니다. 사실 제가 이 스타일링을 제일 자주 하는 건 바로 추리닝 패션이에요. 스웨트팬츠 위에 티셔츠 하나만 입으면 뭔가 후줄근해 보이고 뭔가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그때 이렇게 니트 하나 걸쳐주시면 뭔가 갑자기 꾸민 느낌이 나고 추워지면 입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 걸칠래? 이 멘트 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스타일을 시티보이 연출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긴 합니다. 이 니트를 두르는 거를 팔 한 짝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크로스백처럼 연출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살짝 힙한 무드가 나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엄청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개인 취향. 카라 니트 주구장창했죠? 물론 단품으로 입어도 이쁘지만 목이 휑해요, 살이 간지러워요 하실 때는 안에 이너티를 입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때 만약 집업 카라 니트를 입고 계신다면 좀 더 집업을 확 내려가지고 안에 이너 컬러 포인트를 주시거나 톤온톤 연출도 추천드릴게요. 이런 작은 부분이 센스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스타일링은 카라에 카라를 얹는 거. 이게 요즘 자주 보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때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건 아무래도 톤의 조합이에요. 이거는 조만간 컬러 조합 해보려고 합니다. 연출자 표정이 좋지 않아요? 카라 니트와 셔츠를 레이어링 해주실 때는 흰색을 사용했을 때는 되게 단정 깔끔한 연출을 해주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톤온톤 혹은 포인트 컬러 사용을 조금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제 취향. 그리고 카라 니트의 아우터를 뭘 거쳐야 되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아우터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냥 기본 니트다 하고 아우터를 걸쳐주시면 되는데 카라 니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타일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칼라리스 아우터 혹은 가디건 스타일과 매칭을 해주실 때 이 카라를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게 귀염뽀짝하기도 하고 뭔가 눈이 가네? 약간 이런 스타일링. 혹은 카라 디테일에 집업이 있을 경우 아우터 코트 같은 거 걸치신 다음에 이 집업을 높이 올려주는 거예요. 마치 스카프를 한 마냥. 갬성 포인트. 니트가 더우시거나 실내에 계시는 시간이 훨씬 길다 하시는 분들께는 니트 가디건을 추천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입고 벗기 쉬우니까요. 기본 니트보다 레이어링 연출이 잘 보이는 게 바로 가디건입니다. 셔츠와 가디건의 조합은 회사나 중요한 미팅 자리에 깔끔 단정해 보이기 좋고요. 하지만 제가 선호하는 거는 티셔츠의 가디건 조합. 캐주얼하되 포근한 느낌을 물씬 주거든요. 확실히 레이어링이 잘 보이시기 때문에 아우터를 걸치실 때 버튼을 잠궈서 나 가디건 입고 있어! 티내시는 걸 전 좀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카라 니트 가디건도 있죠. 마찬가지로 티셔츠랑 셔츠랑 레이어링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진짜 이쁘다고 생각한 스타일링은 바로 아우터를 걸쳤을 때 옵니다. 이 카라 가디건을 중앙 버튼 두 개 정도만 채운 다음에 이렇게 아우터를 걸쳐주시면 이렇게 가디건이 스리슬쩍 보이는데 이게 스리슬쩍 보이니까 좋아. 아무튼 제가 저렇게 입을 거라고요. 스리슬쩍 보이게. 자, 마지막은 포인트 니트예요. 기본 니트를 구매하신 다음에 포인트 니트를 사는 걸 추천드려요. 이때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건 바로 케이블 니트나 패턴 짜임이 좀 다르게 들어간 니트. 클래식한 느낌이 좋으시다면 기본 케이블 니트를 구매하시면 되겠지만 좀 더 도전적인 저 같은 분들께는 이렇게 도전적인 아이템들도 시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프 니트 또한 스트라이프 티셔츠 마냥 포인트 주기 좋은 아이템이고요. 부클 느낌, 모헤어 느낌도 이번 트렌드이기 때문에 하나쯤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처럼 니트 매니아가 되어보세요. 좋아.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니트를 구매하시기 전 보면 좋을 영상이길 바라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한국말 잘하죠? 아무래도 제가 니트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 영상 외에도 꾸준히 니트 스타일링은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구매 전 보시면 좋을 만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정리 잘했죠?